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많이 추운데요. 그래도 힘내시고 또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대책 특위의 위원장을 중대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현재 대책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벽두부터 발생한 야당 지도자에 대한 끔찍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에 대한 천인 공로할 반인륜적인 정치 테러 행위이자 테러범이 오랜 기간 동안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의도로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자행한 암살 미수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테러범의 흉기가 조금만 더 깊게 찔렀어도 약간만 더 빗겨나서도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마 상상하기조차 싫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이재명 대표의 목숨은 건졌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그야말로 정말 흉폭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향후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한 줌의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테러 사건 발생 이후에 정치적인 의도로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진상을 왜곡, 은폐하여 테러의 파장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백주대낮에 자행된 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테러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 특위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와 수사당국에 한 줌의 의혹 없는 철저하고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대책특위는 만약 정부나 수사당국이 조금이라도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 하거나 덮으려고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정부 등 수사당국 등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잔혹한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치 테러의 의미와 내용을 축소 왜곡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명백한 범죄이고 정치적 테러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에 의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정치적 테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당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사건 발생 직후에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유포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 발 문자,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 문자에는 이 중대한 테러에 대한 축소 왜곡 의도가 명백히 담긴 허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대표가 의식이 있다. 과도다. 60대 노인이다. 출혈이 적은 상태다. 목 부위에 1cm 열상이고 경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밑에 대테러 종합 상황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이 문자는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유포된 문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대 집도위가 밝혔듯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 상태는 예리한 칼에 의한 심각한 자상이고 60%의 경정맥이 손상이 된 매우 중대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는 총리실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발송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단지 열상, 경상으로 표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국무총리실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 지시하였습니까? 초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총리실발 문자는 중대한 살인미수 정치 테러 사건을 단순 열상이고 경상에 불과한 사건으로 그 의미를 축소 왜곡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총리실발 문자의 취지대로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경상이고 열상에 불과하다, 단순한 상해 사건 정도로 치부되는 언론 보도가 대한민국을 일주일간 휩쓸었습니다. 이 문자는 이후에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자작극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조롱한 거구 보수 세력들의 허위 조작 뉴스와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자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 문자의 정확한 보고라인의 규명과 유포 경위, 지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수사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청에 방문해서 경찰청장에게 이 문자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보고하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력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또한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오해를 막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테러범의 신상, 당적, 변명분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사당국의 범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그리고 선택적인 정보의 유출과 총리실 등 관계기관의 의도적인 문자의 유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양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테러에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니라 젓가락이다, 종이칼이다, 자작극이다, 쇼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가 생산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다시 언어적인 테러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의 증거인멸과 부실한 수사도 심각합니다. 수사의 기본주기의 기본인 범죄 현장의 보존, 증거 확보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물걸레질로 청소하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현장을 청소하는 현장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영상으로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테러 당시에 대표께서 입고 있던 옷가지를 폐기물 공장에서 민주당의 관계자에 의해서 찾아내는 총격도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실수사, 축소수사에 급급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경찰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0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축소 왜곡 수사였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축소 왜곡 수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는 경찰과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찰은 왜 당적, 신상, 변명문 등 사건의 범행 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집회 열성 지지자가 범인임을 왜 숨기려 합니까? 범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테러범이 이용한 교통, 통신, 모텔 등 금전적인 지원이 의심되는 그 배경과 배후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공범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일 정부와 수사당국이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에서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그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테러와 협박, 모의는 테러 행위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인신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게시글, 협박, 테러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과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특위는 테러 사건 이후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한 시스템을 정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